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대 영어 시작하기 이영시의 써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무슨 영어 회화를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 허락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공손한 표현이 있어요. 허락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공손한 표현 두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Do you mind? Would you mind? Do you mind랑 would you mind가 있어요. 둘 다 어떤 허락을 받을 때 공손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둘 중에 누가 더 공손하냐 한번 따져보자면 Would you mind가 더 공손합니다. Would you mind가 왜 더 공손한지는 천천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영 씨를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상황극을 좋아해요. 어떤 영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울 때 상황, 컨텍스트가 있어야지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황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옆자리는 비어있고요. 아무도 안 앉아있는 상태예요. 나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 이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자리. 그런데 이제 누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자기가 앉아도 되냐고 나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mind라는 동사가 쓰였죠. mind는요, 여러분, 꺼려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너 꺼려해? 내가 여기 앉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쵸? 너 꺼려해? 내가 여기 앉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지금 여기에 빈자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앉아도 상관없어. 나는 꺼려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Yes 일까요? No 일까요? 그쵸? No죠? No, I don't. 아니, 나 안 꺼려 하는데. Go ahead. 앉으세요. Go ahead.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지금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하나, 둘, 셋. No, I don't. Go ahead.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 사실 이 자리를 내가 맡아놓은 거야. 친구를 위해서. 이 자리는 taken 되어 있는 거예요. Okay?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Yes, I mind.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되게 강해요. 나 꺼려 하는데 나 네가 여기 앉는 거 정말 싫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I'm sorry, the seat is taken. I'm sorry, the seat is take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Would you mind를 가지고 써볼게요. Would you mind 했을 때는 여러분 이게 왜 더 공손하냐면 이거는 would는요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가정법 기억나세요? 문법 공부하신 분들 있으세요? 문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가정법은요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상대방 듣는 사람한테 그런 pressure,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앉는다면 너는 어떻게 느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do you mind랑 would you mind랑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pressure가 좀 적어요. 이렇게 가정법을 써준다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정법을 할 땐 과거동사를 쓰죠. 이게 지금 갑자기 문법 시간이 되면서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러시나요?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걸 가정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냐, 안 넘어가야 되냐. 근데 저는 안 짚고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문법책을 가지고 있으시면 문법책을 가정법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눈으로 쑥쑥 읽어보세요. 왜 과거 동사가 쓰이는지. 오케이? 과거 동사가 쓰이는 걸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Would you mind if I sat here? 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그냥 너무 막 또 너무 이렇게 막 파셔도 되고요. 파시는 게 좋으시면 파셔도 되고 문법책을 열어서 근데 그냥 이렇게 익히셔도 돼요. Would you mind if I sat here? Would you mind if I sat here? 똑같이 No, not at all. No. Not at all. Go ahea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Sorry, the seat is take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do you mind와 would you mind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sentence를 드릴게요. 영어를 한번 바꿔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내가 창문을 좀 닫아도 될까? 나 너무 추워. 내가 창문을 좀 닫아도 될까? 나 너무 추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3초 드릴게요. 네, 이럴 때는요. Do you mind if I close the window? I'm freezing. Do you mind if I close the window? I'm freezing.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닫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No, not at all. Go ahead. No, not at all. Go ahea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꺼려 해요. 나는 지금 너무 덥거든. 그러면 어떻게? Oh, I'm sorry. I'm so hot. Oh, I'm sorry. I'm so hot. 이 똑같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 Would you mind를 써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주의할 게 past tense, 과거 시제 쓰셨나요? Would you mind if I closed the window? Would you mind if I closed the window? Would you mind if I closed the window? 그럼 대답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다시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내가 담배를 펴도 괜찮겠나요? 내가 담배를 펴도 너가 꺼려하지 않겠나요? Do you mind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그쵸? Do you mind if I smoke? Do you mind if I smoke? 이걸 똑같은 거를 Would you mind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과거 동사 가지고 잘 쓰셨겠죠? Would you mind if I smoked? Would you mind if I smoke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Do you mind, Would you mind를 가지고 허락을 받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거 힘드시죠? 막 공부라고 생각하면 힘든데 제가 여러분 영어 공부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도록 이게 짧은 강의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1대1로 수업 받고 싶으신 분 있죠? 1대1로 내가 궁금한 거 열심히 썸머가 옆에서 설명해주면 좋겠다. 다음 강의가 올라오는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1대1 개인 지도 신청해 주시고요. 영어, 특히 영어 학습법,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영어에 대한 깊은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랑 1대1 영어 코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